기도란 뭐냐 하면 내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늘 뜻에 순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.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.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. 기도의 실패는 사명의 실패다. 기도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요, 사명의 실패입니다. 제자들은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을 예수님과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기도에 승리를 하셨어요. 그 승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. 순종으로 끝이 났어요.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골아떨어져 있었어요. 예수님이 얼마나 그 광경이 안쓰럽고 아팠던지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깨어있을 수 없었더냐. 이렇게 꾸지람을 합니다. 그 실패의 자리는 예수님을 쫓는 실패의 자리로 귀결이 되고 마는 거예요. 다시 한번 할까요? 기도의 실패는 사명의 실패다. 그래서 여러분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면 절대 빠지지 마세요. 가장 최고의 준비는 기도고 가장 최고의 일은 기도이어야 합니다. 거기서 승패가 나는 거예요.